안녕하십니까. 이퀄라이저 리버풀 샌드리턴 대표 분석보유자 기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뭐 어떤 영상이냐면, 에이블톤 라이브 11이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잖아요. 1월이나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에이블톤 라이브 구매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이퀄라이저 리버풀 샵에서 거의 한 달에 40개 정도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뮤지션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DAW에서 뭐 스위칭을 한다든가 혹은 새롭게 늘려서 라이브라든가 뭐 샘플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를 지향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른 DAW랑 같이 쓰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유저가 많이 있는데, 에이블톤 라이브 기존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뭐 구매하는 방법 말고 또 해외에서 이제 ableton-live.com 본사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가지고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는 거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혹은 잘못 결제돼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블톤 라이브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제하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프리오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찍어볼까 합니다. 자, 에이블톤 라이브 사이트 일단 들어와 있고요. 멋지게 생긴 사이트죠. 에이블톤 라이브는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뭔가 패셔너블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회사죠. 실제로도 그러한 회사입니다. 투박한 독일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외로 그렇죠. 자, 일단 기존의 에이블톤 라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 제품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 혹은 유저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ableton-naver라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할 거고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일단 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할인해준다고 적혀있죠. 프리오더. 그리고 지금 ableton 라이브를 구매하시게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에이블톤 라이브 11이 나오죠. 현재로서는 10을 사용하게 되시고 1월이나 2월에 라이브가 11이 릴리즈가 되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11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설치하시면 어솔라이제이션 인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프리오더 나무. 자,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거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20% 세일된 금액으로 라이브 11 스윗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품이 저에게는 있죠. 자, USD 미국 달러로 229불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야 되는데 할인 기간이라서 USD 183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뭐 183 곱하기 한 1250원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카드 수수료는 좀 별도긴 한데 이 금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오더 나우. 자,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문의가 많은 내용인데요. 에이블톤 라이브 10 스윗 혹은 뭐 스탠다드 에듀케이션 교육용 학생용 목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더 비싸냐,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혹시나 됐을 때 에듀케이션으로 이어가는 거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의 답변은 에듀케이셔널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메이저 업그레이드 진행 이후에 상업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상업용으로 쓰시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세이버 토탈 오브 USD 46달러를 세이브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만 5천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ceed to checkout. 자, 결제를 진행할 거예요. 자, Korea Republic of 하고 제 거 이름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눌러보겠습니다. 영문 주소 변환기가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빼 주셔도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됐더라? 그냥 뭐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는 서울.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포스탈코드는 우편번호죠. 해외의 경우에는 포스탈코드를 안 적으면 결제가 안 돼요. 그때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소를 다 적어주셨으면 Proceed to Payment 결제를 진행합니다. 저는 페이팔 계정이 있긴 한데 뭐 페이팔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크레딧카드로 진행을 할게요. 페이팔이 편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paypal.com에서 카드를 한글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더 편안하게 결제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외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혹시나 뭐 중국 같은 데나 물건 샀을 때 배송을 못 받는다거나 할 때 취소 처리를 좀 더 크레딧카드보다는 페이팔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페이팔을 꽤나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엔 크레딧카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나 자 동의 자, 카드 넘버 적겠습니다. 어차피 영상 편집을 가릴 거니까 여기는 카드 넘버 그리고 카드 홀더스 네임은 그냥 본인의 카드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통기한을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크릿 코드는 이제 CVC였나요? 뭐 그 뒤에 보시면은 카드에 이제 보안 넘버 있죠?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메이크 페이먼트 결제 진행 렛츠 기릿 자 오더 서머리라고 보게 되면은 어마운트 USD라고 해서 1달러가 기본적으로 인증처럼 그 결제 체크용으로 이제 결제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 카드 결제액의 경우에는 이제 11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결제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달러만 결제된 걸로 뜨실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Thank you. We've sent an order confirmation to able.naver.com 이렇게 해가지고 11 릴리즈 됐을 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메일로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는 Able to Live 업그레이드 개시우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요. 또 유익하고 즐겁지는 않지만 돈 나가는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따가 또 회사로 가서 후반전을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